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집주인과 임차인의 분쟁에서 서로 말이 다를 때는 본인 주장에 대한 입증, 즉 증거가 중요한데요. 집주인과 임차인은 각각 무엇을 챙겨야 할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집주인과 임차인의 분쟁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으로 주요 분쟁은 뭐 크게 본다면 한 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문제, 두 번째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때 실제 실거주했는지 문제, 세 번째는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문제, 마지막 네 번째는 집주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관련 분쟁인데요. 이때 집주인이 먼저 참여하고 주의해야 할 것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그 증거 자료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챙겨놔야 나중에 혹시나 있을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만약 이런 증거 없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입증하지 못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한 번 더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계약 갱신 청구를 쓰지 않은 거다라고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집주인을 상대로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시고요. 작성하시면서 특약사항에다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뭐 본 계약은 임차인 누구누구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계약임, 이 정도만 써놔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임차인이 그러한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면, 아, 난 못 쓰겠다 라고 하면 최소한 뭐 A4지에 빈 용지에다가 임차인 누구누구가 집주인 누구누구를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이것마저도 거부한다면 최소한 이제 문자로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좀 보내는 이런 문자 이력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이력이라도 남겨놔야 이 문자 잘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과거에 임차인 누구누구가 몇 날 며칠에 이렇게 나한테 계약 갱신 청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라고 입증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집주인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가능 기간,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가 정당한 건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간 계산할 때 초일 분산임, 초일은 계산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2024년 11월 10일이었다면 이때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날짜로 한다고 그러면 2024년 5월 10일 0시부터 2024년 9월 9일 24시까지 이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은 이 기간 안에 임차인이 행사한 건지 따져봐야겠죠. 만약 기간 밖이라면 인정되지 않는 거고, 기간 아니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참고하실 건
뭐 집주인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에 임차인은 이 행사 여부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행사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할수 있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는 영상 후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당부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주인분들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에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임차인에게 임대 기간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더 사실 건가요? 아니면 이사 나가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여기서 반드시 한번더 물어보셔야 될게 그러면 그더 살겠다는 뜻이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냐 이걸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끔 이제 집주인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하면 그냥 그 말이 우리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썼구나.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더 살겠다는 말에는 계약갱신 청구도 있지만 재계약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재계약과 계약갱신 청구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걸 만약 오해하면 집주인은 우리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거야. 라고 알고 있는데 임차인은 안쓴 거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분쟁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이 아주 단순하게 더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본인의 권리 행사를 하는 거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본인 권리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거다 라고 하면 앞선 첫 번째처럼 증거 자료 남겨 놓는 거고요. 계약서를 다시 쓰시거나 확인서 받아놓거나 아니면 문자 이력을 남겨놓거나 하시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가끔 이제 이런 집주인분들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에 임차인이 어떻게 할지 아직 의사표시 안한 겁니다. 더 살겠다 말겠다 말이 없는데 집주인이 먼저 나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뭐 전화로 하든 문자로 하면 다행인데 이걸 대뜸 내용 증명을 보내신 분도 계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 임차인은 엄청 기분 나빠요. 내가 아직 어떤 결정도 안 했는데 대뜸 집주인이 나살 거니까 나가 라고 하는데 이걸 그나마 좀 그냥 말로 하고 문자 보내도 기분 나쁜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내용 증명 날라오면 더 기분 나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는데 이거 진짜일까?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작년 말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잖아요.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다면 그 실거주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예.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의심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진짠가 가짜 같은데라고 소송 제기하면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임차인 기분을 나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물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때는 임차인이 더 살겠다 할 수도 있지만 이사 나간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나간다고 할수 있으니까 여유 기간을 두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2개월 전딱 닥쳐가지고 물어보시는 것보다 좀 미리 한 5개월 전쯤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만약에 이사 나간다고 할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현금 여력이 많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건이 내용 증명. 이건 최후 수단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방법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뜸 보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일단은 말로써 먼저 물어보고
협의하고 한 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 임차인이 소통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이제 이럴 때 쓰는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고 말로써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은 분쟁으로 임차인은 어떤 걸 챙기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 일단 임차인도 똑같아요.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앞서 말씀드렸죠?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이 사이에 하셔야 되는데 이걸 놓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인정 안 됩니다. 꼭 이 안에 하시는 거예요. 특히 한 달 전이 아닙니다. 이 임대기간 종료 한 달 전은 이제 예전에 예, 법 바뀌기 전에 이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 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2개월 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 기간에 갱신 청구권 행사를 번복할 수 있다라고 했죠. 행사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할 수 있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 할 수 있는데 앞서 집주인이 해당 집을 팔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좀 별개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임차인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번복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 계약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번 뭐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말하면 이제 이걸 매매계약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때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안 한다는 걸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나중에 번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이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마찬가지로 집주인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은 역시 최우수단입니다. 네. 일단 집주인과 말로써 협의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집주인이 소통을 거부한다거나 연락되지 않으면 그때 보내시는 게 내용 증명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분쟁 사유인데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때 실제 그 집에 사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먼저 이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했다가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주임법상 거절당한 임차인은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당연히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거절당한 임차인도 확정일자 부여기관 이제 주민센터죠. 예.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인데 여기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기간, 임대인 임차인 성명, 월세 보증금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보 요청하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3자에게 세 주는 건 좀 상가시고 근데 사실 이건 이렇게 제3자에게 세를 주신 분은 거의 없죠. 예. 대부분은 이제 이게 조금 많을 거예요. 예. 정말로 거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다고 해가지고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 거절하고 나서 이 집을 파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예. 근데 이게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집주인이 세를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이 주임법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 있는 불법행위 여기에 해당이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불법행위인 거냐 이걸 입증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임차인에게 거주할 거야 라고 해서 거절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다가 파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뭐 심지어 비워뒀다가 파신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살다가 팔긴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나왔죠. 예, 작년 12월 7일로 알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했을 때 이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하는 판례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만약 이 실거주 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임차인이 봤을 때, 아, 저거 집주인이 산다고 하는데 저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게 거짓말로 밝혀지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을 보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만약에 실거주한다고 했으면 정말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뭐 계속 살고 싶어도 뭐 어떤 사정이 생기면 팔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돈이 급해진다거나 뭐 어떤 내가 아파가지고 급하게 뭐 병원비가 필요하고 어쨌든 급전이 필요할 때는 집을 팔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일정 기간은 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주하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파는 건 그건 불법 행위가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좀 의심할 만한 거, 내가 거주한다고 했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집을 팔았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이런 거는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심할 걸 대비해 가지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 전후에는 이 집을 팔 거다 라는 의사표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임차인이 알게 되면 이 실거주 사유를 100% 의심합니다. 아, 이거 우리 집주인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집 팔려고 나 보내는 거네. 네, 금방 알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설득이 돼야 돼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같은 문제로 임차인이 주의할 겁니다. 뭐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본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다음에 제3자에게 세를 줬다. 뭐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배상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새로운 임차인, 제3자죠.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을 때 그 확정일자부에 기록이 되는 거니까 안 받아버리면 몰라요. 네. 그리고 임차인 성명은 알 수는 있는데 확정일자 받았을 때 그 임차인이 만약에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면 이건 정당한 실거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세를 준 건데, 아니 직계존비속한테 그냥 살게 하지 누가 임대차 계약을 써? 라고 하실 거잖아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차 계약으로 살게 해주는 것도 실거주 사유에 들어가요. 정당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불법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입세대 열람은 안 됩니다. 확정일자 정보 요청하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도 요구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전입세대 열람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볼 수 없지만 이 확정일자부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확인해가지고 청구해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 일단 시간, 이게 민사잖아요. 상급자까지 가면 1급당 빨라도 6개월인데 예, 2, 3년 금방 갑니다. 그 시간 꽤 걸리고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변호사 선임 하실 거니까 그 선임 비용 이런 걸 따져보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이익이 얼마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게 문제긴 합니다. 주임법상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실익이 얼마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문제긴 하죠. 더더욱 이제 집주인분들이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차피 뭐 임차인 이것저것 따지면 소송 제기하겠어? 내 마음대로 하지 뭐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이 조금 미비하니까 임차인분들은 소송 제기하는 거는 정말 실익을 따져보고 잘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다음에 이 집을 팔 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팔았을 때 이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짜 의심스럽다면, 네, 의심이 간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모아야겠죠. 앞선 그 판례처럼 자꾸 말이 바뀌는 거, 의사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했다가 아들 산다고 했다가 엄마가 산다고 했다가 바뀐다. 그 정황,
이 사람 직장도 뭐 어디 다딴 데가 있고 다딴데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온다고 하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정황들을 잘 모았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앞선 판례처럼 이길 수 있는데 역시 이때에도 실익은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꼭 실익을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제 분쟁 사례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이 계약해지권, 그러니까 갱신청구로 더 살 수 있는 기간에 다 살지 않고 중간에 임차에 나간다고 할 때 이제 이 문제예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은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갱신청구로 연장된 계약기간, 이제 우리가 이때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집주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뭐냐면 제가 그냥 나갈게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걸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그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집주인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계약갱신청구 행사 후에 중도 퇴거하면 이거 해지권 인정 안 된다는데 그 판례가 나왔어. 이런 말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가 아니었어요. 뭐 지금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은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약서 쓰면서 특약사항에다가 본 계약은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다라고 적었던 거예요. 실제로 임차인이 청구한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뭐 인정이 안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 판례를 가지고 집주인분들이 임차인분들에게 아니 뭐 갱신 청구했다고 중간에 너희들 마음대로 못 나가 할 순 없다는 거예요. 예,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계약 갱신 청구 행사로 인해서 연장되는 임대 기간을 1년만 할 수 있는 거냐. 임차인과 협의해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밑으로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판례나 해석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나온 걸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법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임대차의 전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2년으로 본다 라는 것과 같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주임법에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죠. 임차인과 협의로 이제 처음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1년만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임차인은 1년만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협의하여 1년 계약했지만 임차인이 주임법상 2년 보장이니까 1년 끝났지만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게요 라고 하면 집주인은 들어줘야 됩니다. 예, 2년 보장이니까. 자, 이런 것처럼 이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전속기간도 2년이니까 임차인과 협의로 기간을 1년 했더라도 아마 2년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임차인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죠. 임차인이 그냥 1년 인정해가지고 1년만 살고 나가면 다행인데 1년 살고 나서 임차인이 앞선 주임법처럼 알고 보니까 전속기간 2년이래 나 그냥 2년 살래 라고 하면 살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이제 임차인이 주의할 부분입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이제 연장 계약이 되면 계약 해지권은 인정이 됩니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고요. 그래서 집주인과 협의로 만약에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연장되는 임대 기간을 1년만 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 굳이 이걸 특약사항에 적지 않는 게 좋아요. 임차인이 이걸 적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해지권 인정이 되니까 살다가 본인이 1년 만에 나갈 상황이 되면 그냥 나간다라고 하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1년만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뭐 어쨌든 1년을 썼다 라고 하더라도 갱신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이니까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2년 기간 안에 본인이 뭐 나갈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집을 구했다거나 뭐 직장 바뀌었다거나 그렇다면 이 계약 해지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하니까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그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니까 내가 나가겠다는 말을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뭐 만약 5월 달에 이사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2월 달에는 말해야겠죠. 그래야 나간 날짜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해당 임대주택 매매 계약할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문제입니다. 여기서 집주인분이 주의하실 거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행사 가능 기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집을 팔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내용을 어디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임차인은 이걸 번복할 수 있어요. 행사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할 수 있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 할 수 있고 이 번복 때문에 매매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실거주 목적일 때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본인 권리인 갱신 청구권 쓸 거냐 그때 임차인이 안 쓴다고 해요. 그럼 이걸 반드시 여기에 표시하셔야 돼요. 표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그걸 믿고 다 계약 진행하고 잔금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저 청구하겠습니다. 더 살게요. 라고 하면 매수인은 그 집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임차인은 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번복하지 못해요. 네.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다 라고 못합니다. 그러면 실거주 목적 매수인은 그 집을 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표시하고 체크하시는 겁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참고로 한번 보면 이렇게 중간쯤에 권리관계 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나와 있죠. 이제 이게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양식은 처음 시행될 때 양식이고 지금 양식은 조금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해가지고 확인, 미확인,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체크하시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시면 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집주인분들 최근 판례 이것도 작년 12월 7일 날 판결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로 매매 계약이 틀어져 가지고 매수인이 잔금을 거절하는 건 정당하다 라는 판례에서 잔금 전에 임차인이 계약할 때는 갱신 청구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잔금 받기 바로 전에 이거 더 살겠다고 갱신 청구 했는데 이거 인정됐다. 혹시 이걸로 이렇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받아놔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하신다면 참고하실 게 약간 상황이 달라요. 그 판례 사례에서는 지금 그림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가 2021년 1월 달입니다. 근데 앞서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네. 이거 처음 시행한 게 언제였냐면 2021년 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에 해당하는 사례자들은 2021년 1월 달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표시하는 이거 시행하기 전에 했던 거니까
아마 그래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가 뭐 인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안전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판례에서 이렇게 계약 체결일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표시하기 전이니까 이 판례 가지고 임차인이 뭐 집주인이 그 집을 팔든 말든 나는 아무 때나 번복할 수 있어.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그때 집주인이 물어보면 더살 거야 말 거야 계약갱신 청구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면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표시가 되고 이걸 근거로 집주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거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번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